네, 현재 시간 2시 1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 상황실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B 투자그룹의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이렇게 다시 뵙게 됐네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그 보조개 여신, 보조개 요정, 우리 현희 앵커님과 하면서 네. 좀 말이나 똑바로 하실지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팀장님의 투자 인사이트 쏙쏙 얻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황실은요. 바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50만 원 탈환이라고 저희가 남겨봤습니다. 오늘 현재 52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2차전지 대장주죠. 에코프로비엠 연말 양도세 이슈부터 금리 상승에 따른 성장주들의 뭐 주가 조정, 거기에다가 또 연초에는 공장 화재, 임직원 내부자 거래 이슈 등 악재가 계속해서 겹쳤었는데 그래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했을 때 130%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이 나온 배경이 있다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앵커님께서 나열해 주신 이슈를 듣고 있으면 이거 뭐 투자를 해야 되나 하고 싶을 텐데 그 이면에 사실상 이 투자자들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이제 글로벌 대장주인 테슬라의 활약 덕분에 그런 실적이 좀 뒷받침된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은 정확하게 이제 앵커님이 한 달 전에 뵀을 때도 사실 LG 에너솔루션 이야기를 썼는데 그때는 이제 테슬라가 이제 1,100슬라였고 이제 1,000후반슬라인데 지금 이제 900슬라인데 테슬라 역시도 성장주 반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플레이션 우려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 서학개미들의 강한 기대감에 이제 다시 한번 더 이제 악재가 또 뭐 금리 인상이 또 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그래도 이러한 이슈들의 악재가 이제 선반영되면서 저가 매수가 드는 모습 보여줬고 이제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발 수요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2월 중순부터 저가 매수가 들어왔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런 원자재 가격에 따른 인상과 이 수요가 판매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에코프로비엠이 호실적을 발표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그걸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요즘 또 연준의 긴축 사이클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는 우려와 함께 또 업계에서는 올해 실적 서프라이즈 지속으로 뭐 연간 매출 4조 원이 달성 가능하다라고 뭐 그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실적 개선 기대감만으로도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사실상 실적 개선 기대감만 있다라기보다는 그 네.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실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안정적으로는 투자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제 아직도 뭐 박스권 하단부 있다라고 하면은 악재가 충분히 선반영이 되었는지 체크를 해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최근 수급 동향도 좋고 이제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연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런 악재들은 충분히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슈를 찾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오창에 있는 캠프 공장이 4월 11일부터 재가동을 시작했고 이미 작년 말부터 개동한 캠6 공장과의 시너지 효과로 이러한 공급량이 캐파 공급량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런 긴급 상황실 체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차나 기아 이런 종목들의 전기차 판매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요. 뭐 BMW나 포드 상으로도 이제 전기차 판매가 수요가 양호하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가 견조가 지속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인플레이션에 따른 성장주에 대한 부담감 지속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연말까지는 좀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께서는 악재는 충분히 반영됐다. 연말까지는 좀 호실적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약 4개월 만에 지금 50만 원대를 돌파했는데 에코프로비엠 이제 주가 달릴 수 있을까요? 우리 팀장님의 투자 의견 한 줄 평과 함께 가격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한줄평은 투자 목적을 분명하게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성장성, 안정성, 이슈, 수급 동향, 주가 추세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단기로 들어가든 중장기로 들어가든 상관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52주 신고가, 이제 연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피크아웃 우려가 따라올 수 있는데요. 저번 주에 제가 뭐 LX 세미콘 같은 경우 피크아웃 우려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지만 아직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피크아웃 우려 안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한 번은 눌림목을 만들 수 있는데 제가 뭐 전문가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피카 우려가 몇 날 몇 시에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연고점을 기록하면서도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데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 비중 크게 하셔도 됩니다. 손절만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비중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TV를 보실 시청자분도 아무래도 좀 대응이 어려우실 테니까 그 부분 관점을 좀 대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수가는
판가는 제가 51만 5천 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부 45만 원을 설정했지만 추가 매수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60만 원 잡고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에코프로비엠이 한 52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매수가를 51만 5천 원으로 조금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60만 원, 손절가는 45만 원으로 에코프로비엠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상황실은요. 네,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받고 있는 종목이죠. 가스 관련 주들이 오늘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라는 소식에 오늘 강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사료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끌었잖아요. 오늘 장에서는 사료 관련 주들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데 반대로 이제 가스가 이 흐름을 이어받은 것인지 아니면 가스도 이미 선 반영된 것인지 우리 팀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우선 오늘 관련 종목들 움직임 좀 냉철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스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 시가에 갭 상승해가지고 빠진 모습 보여준다고 하면은 유일하게 한국가스공사만 이제 외인과 기관의 수급 두르면서 양봉을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를 간단히 보면은 미국 천연가스 기준물인 헨리 허브 가격이 9% 넘게 폭등한 이제 100만 BTU당 $8.14 고점이죠. 그 기록한 이후에 현재는 $7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천연가스 가격 상승된 이유로는 시장 여건 압박에 따른 결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유럽연합이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제재가 포함된 6차 제재를 검토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공급 둔화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여기에 미 생산 감소 여파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 이제 천연가스 외에는 다 음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크게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횡보하고 있지만 뭐 한일사료나 우산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타 다른 사료 관련 종목들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오늘 그리고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분명히 오전에 다뤘을 겁니다. 삼성전자의 5G 관련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5G 관련 종목들도 아직 윗골이 달린 양봉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5G로 자금 유입되는 모습 그다음에 사료에서 빠져나와서 가스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 보여줬지만 한국가스공사 외에는 다른 종목들 음봉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5G와 사료 가스 사이에서 움직인 다음에 아직은 다시 중간에 위치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투자할 섹터를 찾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키워드로 한국가스공사를 금리 상승과 인플레 효과라고 남겨둔 이유가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뭐 리포트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 개선 좀 기대봐도 될까요? 네, 우선 뭐 한국가스공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경기 방어주입니다. 이제 5년 국고채 5년물 금리가 상승했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인하됐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담겨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국고채 금리 인상에 따라서 수요가 급감하는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이제 경기 방어주로 많은 투자자들의 시선을 돌릴 텐데 한국가스공사가 이런 원자재가 인상에 따라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을 판단됩니다. 이 경기 민감주보다 경기 방어주가 좋은 것이 가격이 인상된다고 해서 수요가 급감하지 않기 때문에 실적 개선 이력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한국가스공사가 좀 그 모습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러한 1년 과정 속에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배당 수익률 증가로 연결될 수 있고 이런 단기적인 실적 증가에 따라서 운전 자본 증가 이 기업이 운용할 수 있는 뭐 현금과 같은 단기성 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을 가지고 공익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발목을 살짝 잡고 있는 규제사업을 통해서도 실적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한국가스공사 해외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해외가스사업 부분에서도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호주 글래드스톤 액화천연가스로 불리우는 GLNG 관련 부분에서도 이익의 증가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올해 상반기 그리고 또 다른 악재가 없다고 하면 올해 연말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는 경기 방어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뭐 큰 악재가 없다면 연말까지는 호실적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팀장님이라면 오르는 가스요금 아니면 앞으로 이제 전기요금도 오른다고 하잖아요. 오르게 될 전기요금 이 둘 중에 투자한다면 어느 쪽에 하실 건가요?
자, 오늘 둘 중 하나 고르기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네. 오늘 주인공이 한국가스공사인 만큼 저는 가스공사를 고르도록 하고요. 전기요금과 관련된 종목들은 무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기 관련은 오르진 않겠지만 이 전기 관련 종목들이 원전 관련 수혜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은 한국 이제 가스 관련 종목 중에서는 한국가스공사에 집중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 이제 뭐 GS이나 대성에너지, 뭐 S에너지 에너지 화학처럼 좀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음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관련 종목들 우선 지금 당장 접근하기보다는 한 2거래 3거래 정도 두고서 접근을 해보시고 오늘은 이제 전기 관련 종목들은 원전 관련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 내용할 때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한국가스공사에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뭐 전면전을 선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 보유하신 분들 아니면 좀 보유해볼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네, 한줄평부터 말씀드릴 건데 네. 이 한국가스공사의 움직임, 이 가스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이 한국가스공사의 움직임을 보면서 앵커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왜요? 앵커님 생각하면서 오늘의 한줄평 만들었는데 군계일학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스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안정적인 재무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지만 다 음봉 나오면서 밀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한국가스공사가 아주 선방해주고 있는 점이 우리 현 앵커님 좀 닮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제가 방송 오기 전에는 사실상 43,400원대에서 43,500원대였는데 방송국 이동하는 사이에 상승폭이 조금 더 커졌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43,000원을 말씀드리는데 분할 매수 가능하신 분들은 43,500원부터 접근하셔도 무방할 듯 하고요.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부 4만원을 말씀드리는데 추가 매수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5만원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가스공사는 매수가 43,000원에서 43,5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를 5만원, 손절가는 4만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상황실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상황실은요. 네, 하이브입니다. Next BTS 찾기라고 남겨봤습니다. 하이브가 1분기 실적을 공시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2.7% 늘어난 3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호실적인데요. 호실적을 기록한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정도면은 거의 저는 이제 매일경제 엔터 전문 전문가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격주 단위로 엔터를 다루고 있고요. 지지난주에 하이브를 다뤘었는데 오늘도 다루고 있어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021년 하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성장주였고요.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를 얻으면서 초반 연초에 강한 모습 보여줬지만 성장주답게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에 조금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저저번 주 출할 때도 약세를 잡는 모습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잡지 못한 모습이고요. 오늘 호실적 을 발표했음에도 맥점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한 발짝 물러서 좀 접근해 보신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께서 실적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은 당연히 호실적이 나왔고요. 그 관련 이슈로 본다라고 하면 3월 달에 진행했던 오프라인 콘서트가 가장 큰 실적의 매개체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월에 이제 서울 잠실 종합 운동장에서 거의 3박 4일 4일간 단독 콘서트를 진행했었는데 이때만 팬들이 4만 5천 명의 티켓팅 파워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적을 연결이 되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프라인 음반 활동은 제한됐지만 우리BTS가 광고 정말 많이 찍었습니다. 뭐 음식도 찍었고 뭐 정수기도 찍고 했죠. 맞아요. 그러한 역시 알고 계셨군요. 그런 실적들이 하이브의 1, 4분기 호실적을 견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와 저처럼 하이브 생각하면 BTS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 일각에서는 하이브의 최근 전체 매출에서 BTS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BTS 말고 우리가 하이브에 기대할 수 있는 추가 다른 모멘텀은 없을까요? 확실히 뭐 어떤 사업이든 간에 영원한 태양은 없듯이 어떤 아무리 방탄소년단이 하더라도 좀 아쉬운 이슈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하이브의 최근 매출액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뉴스를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BTS가 못해서 비중이 줄어든다기보다는 BTS를 제외하고도 다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줄어든다라고 관계자가 발표를 했고요. 올해 하이브에서는 이제 저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즈원 출신의 이제 박치현님과 사쿠라님이 포함된 르세라핌이 데뷔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온 뉴스는 이제 르세라핌
르세라핌뿐만 아니라 세계 그룹이 데뷔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투자 비용에 따른 효과가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지난주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음반뿐만 아니라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사업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넥슨 게임즈 출신의 인사도 영입했기 때문에 아마 탄탄하게 준비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두나부와 협업한 NFT 거래소 사업 그리고 NFT 관련 사업도 진행 중인데 아직 이거에 따른 뭐 효과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외인과 기관에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노트에 적어놓으셨다가 투자 수급이 전환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하반기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신사업 다각화 말씀해 주셨던 뭐 NFT 사업도 있고 게임 사업도 있는데 반대로 BTS 군대 문제가 또 불확실한 게 하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장단점이 뚜렷한 하이브 지금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우리 팀장님의 한 줄 평이 궁금합니다. 네, 우선 뭐 하이브 같은 경우 뭐 투자를 못하는 종목 아니죠. 중장기적으로 보였을 때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종목이고 올해 초반이나 작년 하반기에 조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얼마든지 단가 관리나 리스크 관리로 빠져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부터 말씀드리면 쌍바닥 확인 고맙습니다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단기 종목이 아니잖아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종목은 보통 쌍바닥을 확인하면서 지지하는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쌍고점을 확인하면서 돌파를 했는지 못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듯이 하이브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 안 계시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했다고 하면 쌍바닥을 확인해야 되는데 우선은 쌍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 하이브를 3개월, 6개월 보유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 가격으로 대응하셔 좋겠다라고 판단되는데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효율적 쪽으로 매매를 하실 분이라고 한다면 수급 동향 체크하시면서 외인과 기관의 이제 터닝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적으로 매수가는 제가 저번 주에 25만 5천 원을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23만 5천 원, 25만 5천 원에 매수하신 분들도 그대로 들고 계시면 됩니다. 새로 매수하실 분들도 24만 5,500원에 매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24만 원 저번 주와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추가 매수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30만 원을 잡고서 3-4분기 실적 발표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종목이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가 30만 원, 손절가는 24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HB 투자그룹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달 뵙겠습니다. 네.